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일상 영상으로 돌아왔어요. 10월 말부터 이곳도 완전한 가을이 되었어요. 짧은 여행을 다녀오자마자 남편 회사에서 새 포지션 열렸다고 보스가 추천해줬는데 마침 남편이 다음 포지션으로 생각하던 것과 맞아떨어져서 그 준비로 약 보름의 시간을 보냈답니다. 저의 인터뷰도 아닌데 왜 제가 다 떨리던지. 코시국 인터뷰 역시 버추얼로 진행되더라고요. 전 편집하며 집중을 다른 곳에 쏟아버렸답니다. 2주 동안 인터뷰만 4번. 이렇게 길게 끌었던 인터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새로운 포지션 잡 오퍼레터를 받게 됐답니다. 프로모션은 너무나도 축하할 일이지만 정들었던 이곳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움직이게 돼서 그게 정말 아쉬워요. 여긴 정말 언젠가 다시 돌아와 살고 싶은 동네예요. 떠난다 생각하니 남은 시간을 이곳에서 마지막까지 즐겨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복잡한 신경으로 이 시기를 보내고 있답니다. 이미 상황이 종료되긴 했지만 11월 초 미국 대선이라는 빅 이벤트가 있었죠. 시애틀이 있는 워싱턴주는 워낙 민주당 텃밭인 곳이라 남편이 투표 안 한다고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투표하러 왔어요. 벨뷰 컬리지 체육관이 이 지역 지정 투표 장소더라고요. 워낙 아시안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 그런지 한국어 안내도 잘 되어 있었어요. 저는 아직 투표권이 없는 영주권자 신분이라서 남편이 투표하는 동안 바깥에서 기다렸어요. 선거일 며칠 전부터 투표하는 시스템이 참 낯설더라고요. 꽤 오랜 시간 후 나온 투표 마친 남편. 잠깐 인터뷰를 해봤어요. 투표하신 소감은 어떻습니까? 투표하신 소감? 바른 민주주의를 위해서. 사실 이번 대선 앞뒤로 예민한 상황이었어서 매번 이슈 때마다 시위대가 기승부렸던 지역은 피해를 막기 위해 조치를 해뒀어요. 다행히도 이 근방에선 큰일이 벌어지지 않았지만요. 그리고 저희는 슬금슬금 이사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삿짐 업체가 식물은 안 된다고 해서 분양을 보냈어요. 떠난다 생각하니 더 아쉬운 시애틀의 가을 풍경이에요. 비 안 오는 날씨, 좋은 날이면 꼭 바깥으로 나가야 해요. 그래서 도착한 그린레이크. 산책하기 전 따뜻한 음료부터 주문했어요. 햇살이 따뜻해도 공기는 차가운 가을이라 핫티가 필수입니다. 그린레이크 예전부터 가보라고 추천 많이 받았는데 떠날 때 다 돼서 오게 됐네요. 공원 입구에서 흥겨운 음악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투표를 독려하는 작은 이벤트 같아 보였어요. 와, 그린레이크 왜 이제서야 온 걸까? 후회가 되는 뷰더라고요. 제가 감히 공원 중에 공원, 베스트로 이곳을 꼽아봅니다. 거기다 가을에 햇살까지 더해져서 완벽 그 자체였어요. 진짜 눈물 날 정도로 예쁜 풍경이더라고요. 가을이라 감수성이 폭발해서 그런가 싶기도. 안 말고. 해먹 들고 나와 누워있는 분 너무나 부러웠고요. 생각한 것보다 호수가 엄청 넓어서 천천히 걸으면 시간이 꽤 걸리겠더라고요. 마침 동생과 쉬는 날이 겹쳐서 마음껏 산책했어요. 그런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 너도 여기 있으면서 조금 이렇게 뭔가 소셜 이런 거 하면. 평일 대낮부터 이런 여유로운 풍경이라니. 11월 가장 사치스러운 하루를 보낸 것 같아요. 강아지 훈련하는 거 한동안 구경을 했는데 강아지가 물을 무서워하는 건지
엄청난 고민 끝에 입수하는 모습이 제가 다 안타깝더라고요. 미쳐봤어. 와, 약 1시간 반 정도 걸어서 호수 한 바퀴를 다 돈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쁜 호수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좋은 날씨에 단풍까지 더해져서 완벽했던 그린레이크였답니다. 요즘 아이폰 12 시리즈 언박싱이 유행인데 저는 12 언박싱 업로드 시기를 놓쳐서 아쉬운 대로 비슷한 시기에 배송온 아이패드 에어를 뜯어보겠습니다. 남편이 유튜브 핸드폰 말고 아이패드로 보라고 던져줬어요. 박스가 쉽게 안 열려 고생 좀 했네요. 요즘 애플이 패키지를 정말 축소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안 그래도 심플했는데 더 심플해진 것 같은 느낌. 깔끔하게 실버 색상이에요. 이번 아이폰 퍼시픽 블루 색상이랑도 잘 어울려서 너무 좋아요. 최대한 지문 안 묻게 살살 뜯어두고요. 아이패드는 아직까지 충전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전기 있어. 12 프로는 확실히 어두운 곳에서 카메라가 훨씬 더 잘 찍히는 것 같아요. 프로 맥스 쓰다가 프로로 다운그레이드 했는데 세상 가벼운 것. 밤중에 하얼빼도 화나고 설명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오늘은 최근 근황을 급하게 전해드렸는데 정들었던 시애틀가 헤어져야 한다는 소식을 전하게 돼서 너무 슬퍼요. 당분간은 이사 준비와 새로운 아파트 구하는 일로 정신이 없을 예정이지만 중간중간 영상 기록하여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조만간 또 뵙도록 해요. 안녕.